자, 보도록 할게요. 자, 중등부 2학년 국어고요. 상록수가 나왔어요. 자, 시문이에요, 시문. 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단편도 아니고, 뭐예요?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 계몽소설이고, 농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다 아는 거지, 속마음을. 그지? 작가가 말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시대는 일제강점기고요. 농촌 마을이에요. 주제는 농촌 계몽을 통해 민족 자강을 이루려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노력이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 얘가 영신이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영신이가 나와요. 아이들과 영신이의 심리가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어요. 주인공 영신의 농촌 계몽에 대한 꺾일 줄 모르는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얘는요, 영신이는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짜임 볼게요. 지금 다른 학교 학생들도 들으니까 볼게요. 영신은 열악한 환경 속에도 열심히 한글 강습을 해요. 한글을 가르쳐줘요. 응? 영신은 강습소의 인원을 줄이라는 일본의 제재를 받고 갈등을 해요. 얘를 나오지 말게 할까? 막 이러는 거예요. 졸고 있는 애넌 나오지 마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신은 한글 강습을 계속하기 위해 강습소의 인원을 줄이기로 결심해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금밖에 아이들과 영신의 갈등을 일으켜요. 금밖에 아이들. 땅에다 금 긋잖아, 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아이들이 단박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함께 공부해요. 단박해서 매달려서 공부한대잖아. 그죠? 응? 갈등의 원인과 양산. 갈등의 원인은 일제의 탄압이에요. 원인은. 갈등의 양상은 주재소 주임하고 영신이의 외적 갈등이 있어요. 주재소 주임은 강습소의 수용 인원을 줄이래요. 그리고 기부금을 모집에 제약을 가요. 기부금으로 운영할 거 아니야, 그지? 영신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영신하고 아이들. 강습소를 유지하기 위해 금밖의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죠? 금은 여기서 뭐를 얘기한다고? 갈등의 원인으로 일제의 탄압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금이에요. 아이들은 강습소에서 계속 공부하고자 해요. 이 아이들하고 영신이의 외적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 갈등도 하나 나오네요. 중요하죠. 아이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강습소가 폐쇄될 순 없잖아요. 그죠? 혼자 갈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갈등하는 건 내적 갈등입니다. 갈등의 해소 과정. 뽕나무 가지에 매달린 아이들. 배움에 대한 아이들의 열망과 절실함. 우리는 여기서도 얘기하죠. 공부는요,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야지만 돼요. 나가려니까 여기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공부해서 잘안 보일까봐 창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어?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고민했는데 괜히 고민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공부하면 돼요. 그죠? 한글 강습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다. 극복하자 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죠? 창문을 열어 젖히는 건 상징적이고 의지적인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참고로 고3 때 보는 수능은요, 교과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알겠니?
주재소 주임이 강습소 인원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위험하대요. 좁고 후락해서 위험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탄압하는 거죠. 농촌 계몽운동을 탄압하는 거예요. 조선의 말과 글을 말살시켜가지고 조선 문화와 정신을 통제하려는 의도였어요. 작품에 나타나는 영신의 심리적 변화랑 성격을 보죠. 상황은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예배당 안팎에서 낙서를 해요. 주의를 줘요. 그렇지만 대견하고 기뻐대요. 학원에서는 낙서하면 안 돼요. 원장님은 절대 대견하거나 기쁘지 않아요. 알겠지? 돈 많이 들어가요.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예배당 건물이 더 망가져가는데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서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심리가 어때요? 요거는 불편하죠? 미안하죠? 조급해하기도 하고 요런 심리를 야. 주재소 주임이 강습소의 인원 축소를 명령해요. 또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도 간섭하니까 어때요? 분하죠? 괴롭겠죠? 이게 다쓸줄 알아야 돼요. 영신이 예배당에 금을 긋고 금밖에 아이들은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매달리고 영신이 이를 힘겹게 떼어서 내보내요. 심리가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죠. 괴롭겠죠. 미안하겠죠. 그렇지만 담벼락에 매달려서 안을 넘어보는 아이들을 발견한 영신은 칠판을 창 앞턱에 놓고 아이들은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며 독본을 읽어요. 감격했어요. 그렇지만 또 슬프기도 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글 강습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 그리고 창작 의도가 뭔지 볼게요. 1930년대예요. 쌀 유출, 일본의 극심한 수탈로 매우 궁핍해요. 그죠? 그래서 기부금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이. 문맹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글 강습소로 한글을 배우러 많이 갔대요. 그래도 글씨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겉으로 농촌 발전 교육 확대를 선전하면서 안으로는 우리 민족의 사상을 감독했어요. 한글 강습을 기묘한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영신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창작 의도는 일제강점기에 계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뭐요? 계승정신도 알리고 그 정신을 실천하자라는 거죠. 그거를 소설을 통해서 알리려고 한 거였어요.